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국수가 나왔는데요. 버섯, 호박, 파가 고명으로 올라간 콩국수. 맑은 국물과 탄력 있고 탱탱한 면발이 특징인데요. 근데 생각보다 투명한데요, 국물이? 양지육수니까. 네. 양지육수를 푹 보면은 요런 국물이 나와요. 제가 생각했던 거랑 틀려요. 네. 그런 뿌옇게 나오고 양지만 삶으면 요런 국물이 나와요. 와. 좀 이색적이다, 이건.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밋밋할 정도의 맛인데. 담백한.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해요. 굉장히 투명한 설렁탕을 먹는 느낌이에요. 이게 사실 국수로는 몸보신 한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데, 지금 몇 젓가락 먹었는데 오늘 좀 땀이 나요. 안에 들어간 면발은 어떨지 맛을 봅니다. 봐야 되고. 이거 되게 좀 뭐지, 부드러운 것 같아요. 네. 퍼진 것도 아닌데도. 그치. 쫄깃한 거 식감이 있는데도 부드러운 게 잘 어울려요. 네. 그래도 이 애호박도 이렇게 국수처럼 길게 썰어서. 야, 이거 부드러움의 향연인데요.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의 국수. 오늘 좀 고기가 아쉽네요. 많이 들어가요. 너무 작아서. 네. 저게 맛있겠다. 국수만 먹기 아쉬워 주문한 수요. 쫀득쫀득해요. 진짜 찰지고. 수육은 여러 가지 부위를 사용해 삶았다는데요. 고기 덩어리채 같이 삶아서 육수도 내시고 또 이렇게 수육도 만드시니까 부위가 골고루 섞여 들어가니까 어떤 부분은 약간 쫀득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요. 배추 위에 수육을 얹고 무채와 쌈장을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먹으라는 대로 이렇게 쌈장이랑 수육쌈 삼매경에 빠진 검정단 한입 가득 먹어봅니다. 일단 질감은 너무너무 쫀득쫀득하고 고소함부터 시작해서 이 지방 맛이라고 하죠. 너무 기분 좋게 입안을 감싸주는 게.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음식에 많이 익숙해져 계신 분들은 2%가 조금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맛은 바로 이런 맛인 것 같아요. 맑지만 진한 곰국수와 쫀득한 수육까지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좋았다는